네, 안녕하세요. 신봉입니다. 옥션에서 주문해서 샀습니다. 이 추위를 녹여줄 매운 마라탕 준비해봤습니다. 맛있게 한번 먹어볼게요. 파김치하고 갓김치 준비했습니다. 중국 당면하고 이 두부면, 두부로 만든 면, 그 다음에 고기, 차돌박이 같아요. 고기, 야채에 들어가 있습니다. 맵다. 이 산초 맛. 마라탕 못 드시는 분들도 아마 계실 겁니다. 이 향이 싫어서. 저는 좋아합니다. 맛있다. 아, 매워. 아, 이거 술안주로 딱이다. 아, 진짜 중국 와 있는 것 같다. 아, 이 야채 씹다가 먹는 고기 딱 그 맛이 아주 좋아요. 고소합니다. 이것만 사서 넣 이것만 아우 매워. 원래 오는 것만 원래 오는 완제품만 드셔도 괜찮긴 한데 좀 더 푸짐하게 드시고 싶은 분들은 재료를 따로 준비해서 드시면 훨씬 더 맛있게 드실 수가 있어요. 양념이 강하기 때문에 더 많이 다른 재료를 푸짐하게 야채랑 넣어서 드셔도 맛있게 드실 수 있습니다. 진짜 이 산초 기침 난다. 제가 후기를 읽어보니까 고기하고 이런 거 야채하고는 괜찮은데 당면하고 중국 당면이랑 그 두부면 있죠, 그게 조금 더 들어있으면 좋겠다 하는 후기를 봤어요. 그래서 내용물이 부실할 수도 있겠다. 그래서 밥을 준비를 했습니다. 짠짜잔, 밥을 말았어. 와, 숟가락이 이래 예쁘다. 가스레인지 올려놨더니 숟가락이 이렇게 돼버렸어. 아, 진짜. 딱 좋아. 야, 진짜 이거 술안주로 딱이에요. 야, 이거 맛이 면하고 먹는 것도 괜찮지만 밥 말아 먹으면 끝이에요. 와, 진짜 맛있다. 간도 적절하고 좀 매워서 그렇지 소주 한 잔 딱 먹고 이거 한 숟가락 딱 드시면 딱 맞아요. 파김치. 자, 이번엔 갓김치 싹 올려서. 무지간한 라면보다 훨씬 맛있어요. 밥 말아 먹기 전에는 긴가민가한데
와, 이거 밥 말아 먹으니까 정말 맛있다. 맵긴 맵다. 급하게 이렇게 먹으면 매워요, 매워. 아, 배불러. 저는 내일 맛있는 영상으로 다시 인사드리겠습니다. 지금까지 대한민국 넘버원 채널 자칭 대공부대사 심 뽕이었습니다. 바이바이.